저려. 야, 경희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동리 이장 초일구입니다. 우리 어청 회장님, 개발위원장님. 아, 감사합니다. 나는 2009년도에 광주에서 살다가 귀향한 이영섭입니다. 다음은 우리 막내 소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둥이가 추정식입니다. 나이는 50살이고요. 귀농을 하셔서 이렇게 또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갑시다. 아이 다시. 자 그럼 함께 봅시다. 네. 다 가봅시다. 네. 네. 야, 다 같이 시작. 자, 그럼 우리 함께 가봅시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소중하게 품고 지켜가는 섬사람들. 바람도 쉬어가는 완도의 작은 섬, 모동리로 가보자. 완도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을 가면 만나는 섬 대모도. 한적한 오후엔 바람과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대모도는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모동리와 모서리,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는 대모도. 섬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0이 넘는다. 노령층이 주류를 이루는 섬 모동리에 얼마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뭇에서 섬으로 귀여를 한 사람들이 모동리 변화의 주인공. 4년 전 고향인 모동리로 귀여한 추일구 할아버지. 추일구 할아버지의 고향인 모동리. 할아버진 40년 만에 고향으로 귀여를 했다. 결혼하고 여기서 한 5년간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애들 교육 문제가 제일 그랬어요. 여기 시골에 살아가지고는 겨우 완도의 그 중학 정도.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런 양식업이라는 거에 개발이 안 돼가지고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없으니까 뭐 애들 가르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애들은 이제 도시에서 좀 가르치고 그런 욕심에 그냥 부모님은 좀 섭섭하게 생각했죠. 내가 나간다니까 같이 모시고 같이 생활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갑자기 그냥 나가게 됐어요. 그것도 뭐 계획도 없이. 환갑이 지난 후 시작한 늦은 귀향살이. 따스한 어머니 품과 같았던 고향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야, 이건 뭐 비판이와. 내 고향이고 이제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어머님도 나이도 잡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좀 모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혼자 들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도 뭐 이제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살던 고향이고 정도 들고 이제 뭐 부락 주민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뭐 그대로 그냥 뭐 이런 데서 뭐 크게 이게 내가 뭐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제 돈 벌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 재미로 즐겁게 반찬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가까운 데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고기도 잡고 해조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뭐 즐겁게 지내요. 할아버지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어떠야? 그렇다. 거기 잘 지금 보여줘요. 거기다. 고령인 어르신들만이 남아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몇 되지 않았다. 할아버진 원양 어선을 탄 경험을 살려 어업을 시작했다.
올해 1월 귀여한 추민호 씨. 올해 나이 53.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섬에선 막둥이로 통한다. 고향생이요? 항상 나죠, 나는. 이제 어머니가 여기 시골에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이제 어머니도 뭐 연세가 이제 많으니까. 그래도 저 내 생각에는 이제 뭐 자식된 도리로서는 뭐 참 저도 이제 부러움을 많이 했고. 이제 뭐 지금이라도 살아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와가지고 다음은 뭐 말이라도 이제 뭐 같이 있으면서 뭐 밥도 해주고 집사람이 그래 이제 뭐 언젠가는 오겠다 항상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더 팽고 그래요. 야, 됐다. 갑니다, 갑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섬에서 어떻게 사느냐 묻지만 이곳은 먹거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풍족한 섬이다. 나쁜 점도 없을 뿐더러 다 좋아요, 나는. 뭐 누가 뭐 뭐라 해도 또 나쁘다고 뭐 그것도 말 표현도 하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내 고향이니까는 뭐 좋아요, 무조건. 공기가 좋고 뭐 내가 뭐 조금만 노력만 하면은 그렇게 크게 생활비도 안 들어가고 또 노인들하고 또 같이 생활하니까 나이 먹은 그 노인들도 그 부모님 생각이 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뭐 지내고 있어요. 도시 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런 나이에는. 올해로 98. 모동리 최고령 김양심 어르신. 어르신 곁엔 든든한 아들 이영섭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에게 모동리는 어떤 사연을 가진 곳일까? 어머니, 금년에 나이가 몇이요? 80. 80? 98이요. 두 살만 더 잡으면 100세요. 어머니, 두 살만 더 잡으면 100세요. 98. 일로 고래사님. 어머니, 나 몇 살에 낳았어? 뭐 내 이름이. 잊어버려? 아들 이름 알아? 이름이 이상하지. 한번 말해보시오. 용세비. 아. 어머님이 이제 98 되신 어머님이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그건 내가 하나 못 해드리겠나. 사시면 얼마 사신다고. 그래서 이제 2009년도 4월 5일 날 들어왔을 거예요. 이영섭 할아버지가 나갈 채비의 한창이다. 자신도 고령이면서 100세를 앞둔 어머니 앞에선 한없이 작은 아들이다. 어머니 갔다 올게요. 예. 한 시간이면 올 거예요. 집 근처 아내가 일하고 있는 텃밭으로 향하는 이영섭 할아버지. 텃밭 일구는 솜씨가 여간 다부진 게 아니다. 하지만 아내 추유김 씨에게 귀여운 갑작스런 결정이었다. 휴일 갔다니까 박스를 싹 싸놨어요. 그냥 두말할 거 없이 한 30박스나 옥수를 싸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울분을 터뜨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그냥 먼저 가신다고 해서 그냥 먼저 가세요 그러고 나도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이제 보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예전에 여기서 내가 자란 고향인데 여기다가 가서 한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섬의 둥지를 두고 보니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컸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된 것은 귀향이 가져다준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내가 솔직히 그렇게 잘해드린 것도 없어요. 솔직히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오래 사신 것이요. 원래 어머니 모습 그 근본적인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또 온유하거든요. 좋아요. 내가 뭐 그렇게 잘해드리도 못하고 내 항상 말투가 별로 좋은 편 아닌데도 어머니가 잘 받아주고 한 것이 참 어머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허리가 굽고 눈도 어둡지만 김양심 어르신도 아들 내외를 돕느라 손이 바쁘다. 어머님이 드시기 편한 아욱 된장국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세요? 참 버스인 것은 이쪽으로 부드러운 것은 이쪽으로 우러났지. 직접 농사지은 완두콩과 아욱으로 차린 한상. 소박하지만 건강한 한상이 차려졌다. 어머니 식사하시. 밭에서 나는 것들은 무조건 유기농을 고집하는 이영섭 할아버지. 모든 농산물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양이 적더라도 바르게 할 수밖에 없다. 물이 산에서 내려 물을까? 그렇죠. 고향에 오시니까 여기 모도에 오시니까 좋아. 좋다고. 뭐가 좋아요? 나 사는 데. 아, 사는 곳이니까. 예.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 100살 먹어간데. 이거 무슨 국인지 알아요? 너물국. 아, 너물국. 둘씩 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섬에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 아까 여기 뭐 맛을 나길래 뭐 맛있는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맞다, 이 없다. 작년에. 아, 밀가루 죽여다 이거 쓰여. 이거요. 마을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드리는 추일구 할아버지. 네? 밭에 간다는 사람이 우리 어제 여기 동네 쪽이냐 그랬어. 우리 다 아주 마당에 뭐 무거운 거 있으면 다 들춥니다. 그거 집집마다. 그럼. 우리 집은 또 저 위에 높은 집 높은 집까지 저 집 가서 한번 찍으시다. 아직도 좋지라. 그렇게 젊은 사람도 있는데 비니 좋고 또 저 뭔 데가 있는 자석들은 소양 없고 암만 해도 아프면은 이런 젊은 사람이 있을 때 전화만 한번 잡아서 싣고 나가고 전화해주고 어떻게 좋아. 쟁기질이나 농기구 수리 등 젊은이의 도움이 필요한 곳엔 손수 나선다. 69. 모동리에선 그는 아직 젊은이기 때문이다. 미안해서 자주 그렇게 해주려니는 뭐한데 이제 뭐 내가 가끔 봐서 아 우리 바깥 때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세요 아주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그래 이제
하고 시간 있으면 또 이제 가서 해주고. 자식들이 멀리 있고 그래서 자주 못 해주고. 평양장하고 가까운데 이제 뭐 급한 일이 있고라면 우리가 뛰어가서 뭐 해주기도 하고. 가끔 그렇게 도움 주죠. 그런 거 즐거워요. 재밌고. 섬마을 작은 우체국. 이곳에 대모도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집배원 정식 씨가 있다. 그 역시 13년 전 귀여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 2001년 대모도 우체국은 사실상 문을 닫았다. 하지만 정식 씨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직접 우편 취급소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직업을 누군가는 또 해야 되거든요. 이 주민들의 이게 손발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 시골에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다 60대, 70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고 저 혼자 이제 30, 40대 그런 나이 제 혼자에서 아 내가 다시 육지로 나가더라도 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중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봉사 활동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접하게 됐죠, 이 직업이. 낡은 오토바이로 마을 곳곳을 누비는 대모도 우체부 정식 씨. 그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소파 왔네. 야간 거. 이거 뭐예요? 그걸 나도 하나 먹어봐. 아니야. 도장 하나 먹어. 뭐 곰장 같은데? 곰장 하나 먹어. 도장 좀 주셔야 되는데요. 도장? 예. 정식 씨는 대모도 사람들에게 우체부이기 전에 아들 같은 존재다. 이거 구웠어요? 아, 삶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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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싼 곰장으로. 그걸 내가 야간 나가. 네? 언제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하도 먹으랄게. 한 점 해보고 갈게. 먹어. 아니 나 먹어봐. 아니 손님하고 한 점 먹어봐. 아니 많이는 먹지 마. 한 나서 먹어. 왜 한나 먹고 가? 고맙습니다. 먹어. 예. 한 나서 먹어. 이 기형을 제가 먼저 맛봐서 어떻게 할까? 아무래도 먹으면 되겠네. 손님네도 하나만 먹어. 약이야. 누가 보는 거예요? 자부가 서울. 서울에 아들이 있는데 매니저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자제분들이 보내주고 하니까 좋으시겠어요. 먹고 쏘라면 연락하라. 내일 간다고. 오, 약 많이도 보내셨네. 저는 비싼데. 여기가 섬이라서 이런 데는 일주일분을 이렇게. 미리 보내야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게. 이게 태풍 불어보면 배도 오도가도 못 해버려요. 약은 드셔야 되는데 자녀분들인데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 받으시는 거 이렇게 보내시고 그러면. 잘 쉬세요. 갈게요. 일 바래. 그저 우편물을 전달한 것뿐인데 정식 씨의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이곳 사람들의 실정을 이렇게 알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모동리의 아침. 야, 바꿔 죽겠는데. 아침부터 마을이 시끌벅적하다. 아, 따라오시, 얼른 오시. 갑니다. 우주 티스와 그렇게 탕 내야 돼. 저마다 배낭을 짊어매고 걸음을 재촉한다. 좋은 나가를 이래야 돼. 안악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20분가량 떨어진 갯바위.
섬을 둘러싼 갯바위에는 자연산 미역이 붙어있고 한 줌 크기로 자란 톳은 파도에 살랑거리며 안악들을 맞는다. 자연이 준 선물. 유김신 어르신들을 인솔해 배말 캐는 작업에 한창이다. 배말인데 이것이 이제 채가 겁니다. 물을 팔팔 끓이다가 한 팔팔 이제 끓은 상태에서 이것을 넣어. 그러면 알이 싹 빠져요. 이것이 떨어지면 또 된장 끓을 것도 약간 풀고 또 거기다가 저는 저 세모 가사리.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갯바위 틈을 뒤져 미역을 한 움큼씩 올린다. 미역 봐라, 좀 더 좋다. 모동리의 특산품인 자연산 미역. 모동리로 귀여운 사람들은 미역을 마을 특산품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미역 채취 공동작업을 추진했다. 마을 그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나는 살이 때, 그 이제 양을 많이 날 때 가서 공동으로 여럿이 가서 같이 합동으로 채취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그 날씨 좋을 때는 이렇게 밖에 말리고 혹시 구름이 끼가지고 이제 그 건조가 잘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건조기에 넣었다가 다시 날 좋으면 또 이렇게 밖에 말리고 그렇게 마을 기업으로 성장하며 모동리 어르신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겼고 특산품도 만들고 수익까지 생기니 고령화된 섬 모동리는 활기를 되찾았다. 옛날부터 쭉 해왔던 거라 차에 노인들은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도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배도 이제 해가지고 배로 운반도 해주고 또 이제 차랑 차가 갈 수 있는 장소까지는 이제 우리 젊은 애들 이제 차로도 이게 운반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아마 옛날보다는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갯바위에서 채취한 자연산 미역은 볕이 좋은 곳에서 이틀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친다. 이거 국 끓여서 먹어보실 기가 막혀. 둘이 다니다가 혼자 죽어도 못 말리면은 오후에 이제 이렇게 둘이 비켜. 먹다가 혼자 죽어도 해서 몰라요. 이미가. 섬의 고령화로 한동안 방치됐던 모동리 미역은 이제 없어서 못 파는 특산품이 됐다. 평온한 섬의 오후. 사무실에서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여회에서 주민 여러분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으니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나와셔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동리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특별한 잔치가 열린다. 분여회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날. 오늘 상에는 어떤 잔이 올랐을까? 갯바위에서 잡은 배말, 고동을 조물조물 묻혀낸 반찬들. 여럿이 함께하는 식사는 그 맛도 배가 된다. 돈바닥이요, 돈바닥. 우리 바닥이 돈바닥이요. 이제 바닥에 미역도 나서 그런 팔아서 자석들도 결치고 그런 것 갖고 자석들 다 결치해서 다 지금 먹게 살게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마음이 그냥 막 신선하고 참 이래서 삶의 기쁨이 있구나. 거창한 생활도 대단한 수익도 없다. 하지만
바다로 돌아간 귀여 생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풍요를 선물했다. 그곳은 일상의 행복으로 다가오는 섬, 모도입니다. 요즘은 노인들이 그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을 들기 위해서 제일 그런 게 이제 도로, 길. 길이 좀 나 있으면은 제대로 됐으면 이제 차로도 이렇게 좀 모셔드리고 무거운 짐도 이제 차로 운반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 전면이 바로 태평양이에요. 그러면은 태풍이 불 때 파도가 심해가지고 방파제에 배를 정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기서는 좋은 천혜의 바다를 놔두고도 좋은 뭐 고기라든가 해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제대로 채취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섬사람 꿈이라면은 정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한 2, 30m만 나가줘도 최소한도 그 정도만 방파시설이 돼도 고기 잡는 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형성될 거예요. 모도니 돌면 돌아가요. 이제 갑니다. 인사드리러 가요. 11시께.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껍데기. 저기 가볼게요. 예. 잘 오겠습니다. 네. 혼자 하자. 저 이제 가볼게요. 이제 가요, 이제. 잘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끝나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국민의 야사, 건강하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잘 가세요. 또 갔다 오세요.